결승전 송현준, 송호, 정재서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 그리고 하동선, 박정훈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해 수현축구는 참 보기 드문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잘 활용하지 않는 선수. 그리고 포항제철 동초등학교의 백기태 감독. 백기태 감독은 이제 흰색 유니폼에서 오늘의 경기가 이번 대회를 마무리 짓는 개미의 장식을 하는 기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2016 한학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 마지막 경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검정색과 빨간색 유니폼에 빨간색 줄무늬 유니폼에 포항제철 동초등 없이 전반전 이대로 종료됩니다. 전반전에 1대0 포항제철 동초 송한록의 헤딩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 종료됩니다. 네, 포항제철 동초 마지막 25분 그 킥오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남 순천중앙초등학교와 포항제철 동초등학교의 마지막 결승전 25분이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네, D그룹의 마지막 승자를 가리게 되는 25분이 되겠죠. 그렇죠. 아 지금 헤딩 정확히 처리하지 못했죠. 수비 지역에서 이런 실수 조심해야 됩니다. 중앙초에 그대로 슛대 골문을 갈라놨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그렇게 몰아치던 골문 드디어 갈라놓는 순천중앙초등학교. 순천중앙초등학교 지난해 소년전국체전 올해 있었던 조별 예선 여기에 대한 서력을 완벽하게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었다. 여기서 김현진 주심은 경기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6 화랑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D조 결승전 순천중앙초등학교와 포항제철 동초등학교의 경기 확실히 화랑기 마지막 결승전답게 50분으로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5분. 자, 이대로 연장전 5분마저도 연장전과 합쳐서 10분. 앞선 25분씩 조합 60분의 시간으로도 슈팅 막아냅니다! 최완이! 이렇게 되면 승부는 원점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최완이! 본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합니다. 김수호! 골대 맞고 나옵니다! 오른쪽 골대! 야속하게도 이 어려움이 송할록의 슈팅! 끝났어요! 경기 끝! 2016 화랑대기 전국유선의 축구대회 마지막 최종 우승! 포항 제철 동초등학교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랑대기 5연패 우승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마무리를 송한록이 그리고 포항 제철 동초등학교가 D조 우승컵을 찾아가게 됩니다. 제철 동초 조별리그에서 상당히 수월하게 상대했던 승부중앙초를 상대해서 결승전까지 상당히 불꽃팀 승부를 보여줬는데 결국 승부차기에서 양팀의 미소와 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천남 순천 초등학교가 정말 잘해준다는 부분 저희도 항상 상기하고 싶습니다. 201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D조 마지막 우승컵을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포항제철 동초등학교 송한록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제 생애 첫 우승을 해서 저번보다 더욱 기뻤고 이제 아직 많이 설레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중요한 득점을 기록해줬는데 사실 연장전 전반에 나왔던 그 헤딩 장면 놓친 거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놓친 것 때문에 저 때문에 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팀이 잘해줘서 PK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차기에 돌입할 때 혹시 감독님이나 다른 팀 동료들이 얘기해준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골대 보고 자신이 자신 있는 방향으로 강하게 차라고 감독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상록 선수의 이제 부모님이 여기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꼭 한마디 이제 TV를 보면서 보고 계실 부모님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낳아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서 화랑대기 우승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당당한 인터뷰만큼이나 이제 한상록 선수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확실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항제철 동초등학교 한상록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D조 우승팀 백기태 감독을 한번 직접 만나볼 예정인데요. 백기태 감독이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백기태 감독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선수들에게 어떠한 지도를 했는지 저희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우선 일단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뭐 우승 실감 안 나는데 지금 좋네요. 감독님, 사실 후반전 막바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에 선수들에게 올라가라는 지시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는데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바랬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플레이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잡아주기 위해서 자꾸 올리라 그랬습니다. 예, 네. 뭐 어차피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끝까지 우리 플레이를 해야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적으로 좀 더 압박을 시켜주기 위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감독님,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 지도하면서 이 선수들에게 정말 다양한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선수들이 나중에 향후에 대한민국의 어떠한 축구 선수로 성장하고 싶은지 감독님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뭐 초등학교는 어차피 뭐 기본 기술이라든가 뭐 어차피 그 기본 기술을 연마해서 얘들이 성장해서 성인 축구를 돼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배웠던 게 그 성인 축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동초 나온 선수들은 성인 축구에서 기본 기술이 아 좋구나라는 선수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항 제철 동초등학교 오늘 엄청난 응원단이 와서 감독님을 응원해줬습니다. 네. 응원해준 응원당들 그리고 선수들 학부모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8월 달에 뭐 폭염 속에서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학교 관계자분들, 우리 슬러스트 관계자분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독님 다시 한번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우리 최초로 우리 아무도 못하는 거를 포철 동초가 5연패를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도 6연패, 7연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모습 반드시 내년도에도 이루시면서 6연패, 7연패까지 제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